건강운인데 뭐 사고수라든지 이렇게 있는 나이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24살, 28살, 특히 28살 GT 요런 애들 해외여행 가면 안 큰 사고 난다고 자꾸 그러거든. 그리고 24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수에 조심을 많이 해야 돼. 물놀이를 하다든가 뭐 산을 올라가든지 움직이든지. 20초반 애들은 여름수가 안 좋고 28은 보통 이제 밖을 나가든지 아니면 어디 크게 멀리 가든지 그런 걸 조금 피하는 게 좋겠고, 30대 같은 경우는 33살, 37살. 37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몸을 체크해라 자꾸 그러거든. 종합검진을 받아서 뭔가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. 자꾸 몸으로 쳐서 자기 건강수를 자꾸 해친다 그러고, 33살들은 술 조심하래. 거리에서 술 먹다가 사고 나고, 금전이 나가든지 몸을 치든지. 40대 같은 경우는 46, 42. 남자 같은 경우는 장기관들, 그리고 폐, 요쪽으로 다 좀 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, 원래 혈압 쪽, 자꾸 뒷목 잡힌다고 그러거든. 50대 같은 경우는 51, 55. 근데 특히 55에, 어디, 특히 요때는 상가집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괜히 상가집 갔다가 살 맞는다고 그러거든. 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운이란 말이야. 51살 같은 경우는 차갑고 움직이고 다닐 때 특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. 졸음을 한다든지. 왜냐면 차 사고 많이 난다고 하거든. 60대 4살 쥐띠, 69살 양띠. 특히 64살 쥐띠가 악수예요. 삼재 중에 악삼재라고 하지. 특히 병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병을 다시 체크를 잘 하셔야 돼. 특히 당이든지 합병증 온다고 자꾸 그러거든. 69살은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. 60고비를 넘어가서 이제 70을 가야 되는데 요 고비에 못 넘겨서 안 좋다고 하거든. 특히 이 69살은 특히 생일을 안 먹어야 돼. 생일 주당 맞는다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피하는 게 좋고, 70에는 73, 78, 특히 73살에 산행을 조심하라고 그러거든. 산행을 조심해야지 괜히 급하게 하다가 움직이다가 낙상수가 있고, 그리고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혈압이 뚝 떨어지든지 너무 올라가든지. 78세는 자꾸 집안에서 우환이 자꾸 낀다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서 건강을 잘 챙기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그래도 고비고비 넘어가니까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.